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 다육도매 센터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화이트 그린이 좋아하시죠? 화이트 그린이 밭에 왔고요. 여기는 사장님이 직접 수입도 하시고 또 수입한 걸 키우기도 하시는 대단히 큰 농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인연이 되어서 여기 와서 저희 그 소비자 구독자님들께 좀더 좋은 상품을 좀더 저렴하게 제가 선별을 조금씩 해서 가격대 저렴하게 내보냅니다. 사장님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봄이라서 지금 꽃을 정리해주고 있는 아, 중인데. 그러면 저도 화이트 그린이가 있는데 꽃대를 다 떼줘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꽃대도 정리해주고 이 정도 크기까지 사장님이 얼만큼 이 정도를 키워야 되는 건지 저희 한 번만 우리 저희 구독자님을 위해서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자, 제가 영상을 옮깁니다. 자, 요 정도의 크기를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어디서? 요게 지금 그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요. 어디 이태 어디요? 지금 일본이나 네. 이태리 쪽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직접 수입해 오신 거고, 예, 직접 그러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정도 크기를 예. 그러니까 수입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자리를 잠시 옮기면 이 정도 크기를 한 번에 이렇게 크게는 안 되잖아요. 네. 얼마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최소한 3년 정도 돼야지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좀 옮기기 힘드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네. 그러면 이 아이가 3년 만에 그냥 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떤 과정이 있어요? 계속 분갈이하고 네. 예, 계속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주면서 키워야지 최소한 3년이 돼야 되고요. 아, 그러면 제가 시중에서 작년 가을, 겨울 때, 11월, 12월 때 화이트 그리니를 그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이 2당 하나에 제가 4,000원, 5,000원, 6,000원 이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단육맘 아니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요 하나에 얼굴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2당 그러면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격이 조금 내렸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요 정도 한두 당 가격이 시중에서 보통 얼마죠? 지금 한 2,000원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두 해에 2,000원 하는 상품을 같은 가격에 하면 제가 영상을 담지 않죠? 그러면 오늘 제가 그 다남다육에서는 가격을 조율을 잘한다고 댓글로 많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화이트 그린이가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2 이상짜리를 그럼 12만 해도 2만 원이잖아요. 이상 되면 2만 몇천 원인데 그럼 얼마 정도까지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 15,000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는 파주 다육 도매 센터에 제가 왔고, 화이트 그린이를 저희 우리 소비자 구독자님께 정말로 저렴하게 드리는데, 지금 인터뷰하신 분은 여기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수입 직접 하셔서 3년에서 5년 이상을 키워서 비로소 이렇게 만드셨는데, 화이트 그린이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얼굴 하나에 한두에 얼마? 요즘에는 조금 내렸어요. 제가 작년 살 때만 해도 가격이 비쌌는데 농장에 가시면 2당 2,000원 하는데 12 이상을 15,000원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조금 더큰 것도 있지만 이 오늘 하는 상품은 12 이상짜리를 15,000원으로 화이트 그린이. 그런데 화이트 그린이는 나가보면 정말 비싸고 갖고 싶지만 비싸서 못 샀고요. 이 정도면 저 같으면 작년에 제가 3개, 4개 이렇게밖에 구매 못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격이 좋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5개여도 시중보다 조금 더 많이 저렴하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있는 걸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제가 장소를 잠시 이동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프리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안 되는 거는 또 그냥 말 못하죠. 자, 사장님 여기 밭은 또 어디 밭이에요? 아, 예, 후레뉴 그 대품 밭입니다. 그러면 제가 맞네요. 프리뉴 대품인데 지금 여기서 판매하는 게 얼마예요? 지금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 후레뉴가 예전에 저도 들었어요. 중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셨다고요. 예. 네.
그래서 중국 분들이 지금도 가져가시나요? 아직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레뇨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는 목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묵은 아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제가 보면 전부 후레뇨 밭이에요. 다 후레뇨 밭이에요. 자, 이제 여기는 후레뉴 밭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파주 다육도매센터에 제가 왔는데요. 그냥 일반 농장에서 조금씩 몇 개씩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무더기로 농사 지으시는 곳이세요. 재배하는 곳이죠.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는 어느 곳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접 다육을 수입하고 예. 육종을 하고 늘리는 곳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분은 파주 다육도매센터의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 들으셨죠? 파주 다육도매센터는 이 남자 대표님께서 직접 수입하셔서 파종도 하고 육종도 하고 키우는 그런 곳인데 주로 어느 곳으로 납품 많이 하셨어요? 대형 유통거래선이나 예. 농협 이런 대형 수출 쪽 그런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역이죠. 뭐 중국 분 오셨거나 예. 뭐 농협이거나 이렇게 큰 데서만 가져가셨던 거를 이제 처음으로 저희 구독자님과 만나면서 가격을 중간 이제 조금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분은 파주 다육도매센터의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제가 뛰어서 다른 공간에 왔는데요. 뭐 사장님 이거 뭐예요? 골든 스테이트 금이요. 아, 근데 골든 스테이트 금이 제가 완전히 빨강색도 있었는데 이런 색깔도 있군요. 예. 아, 근데 입장을 보니까 같아요. 그런데 이 양이 사실은 많지 않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꽤 많은데 이 양을 이거 지금 시중에서 얼마 정도 하는지 저도 알거든요. 예, 좀 작은 게 한 만 원 정도. 만 원에서 만 이천, 조금만 얼굴 커도 만 이, 삼천 원, 만 오천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잠시 조금만 멀리 잡을게요. 구독자님들 이 양밖에 없는데요. 이 양만 어떻게 얼마큼 해주세요. 예, 얼굴 하나짜리들을 지금 오천 원씩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아 원래 하나에 만 원 해도 3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3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얼굴 하나짜리로 세 개에서 그러면 반 가격 만 오천 원 비밀입니다. 구독자님 보신 분들만 전화 주시고요. 이름을 다시 말씀드리면 골든 스테이트 금. 네. 그리고 이 골드 스테이트 금도 조금씩 색상이 다른데 지금 보시는 색상이고 시중에서 얼마쯤 해요? 지금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합니다. 하나에. 네. 그런데 오늘 저희 다남다육 보시는 유튜버 구독자님 어떻게 해주셔요? 오천 원씩이요. 그래서 세 개 묶음으로. 하나는 어려우시고 네. 지금 제가 영상으로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았거든요. 이 세 개를 만 오천 원에 그런데 제가 전체 잡으면 양이 이만큼만 됩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골드 스테이트 금 밭을 영상에 담았습니다.